네. 2017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에 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19년째 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자동차 보험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첫 번째, 연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다음 달이죠. 11월부터 12월 기본 강의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가 1월에서 2월 한번더 반복되겠습니다. 3월에 특강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법령 및 약관의 변경 등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4월에서 5월,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부책 사례,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해 봅니다. 저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1번 문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월에서 7월, 모의고사반 개강합니다. 모의고사반. 6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6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2주 전에 총정리 특강을 하겠습니다. 총정리 특강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섯 번에 걸쳐서 같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공부를 같이 하는 동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도할 것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보통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때 비교적 까다롭다고 여기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날씬하면서도 속이 꽉찬 핵심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록이나 뒷부분의 부록이나 기출문제를 제외하면 200페이지 정도 실제 공부할 분량은 20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강의에 맞춰서 11월 5일에 개강하거든요. 11월에 맞춰서 책이 발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 학원의 교재를 보면 수험서라기보다는 이론서, 학술서, 대학교 원서 같은 느낌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비교적 많은 분량의 교재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리죠. 타 교재 같은 경우에 거의 600페이지, 내용만으로는 600페이지, 총 분량으로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교재에 실어놨고요. 시험과 무관한 이론은 가급적 삭제하였습니다.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교재를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꼭 수강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제 교재를 서브노트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번 문제는요, 아들인 A가
아버지의 차량을 무단으로 끌고 나왔죠. 그래서 친구인 B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이때 을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C와 사고가 나서 과실은 9대1로 확정이 되었죠. 제가 심화과정을 하면서 또는 모의고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림을 딱 그려서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ABC 책임. 여기 ABC. ABC 책임에 관하여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나누어서 설명하라 해서 15점 나왔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심화 과정이든 기출문제든 사례 문제를 풀면서 항상 강조했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법배책 두 번째 약보책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어떤 사례 문제든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법배책, 제가 1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1단계. 그래서 1단계 법배책이 통과돼야지만 약보책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법배책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죠. 약관상 보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배책이 통과돼야만 약보책을 검토한다. 그 검토에 놓고 바로 이것이 뭐다? 판단 기준이다. 뭔가 판단을 했죠. 판단을 하고 나서 사례의 경우 사안의 해결을 써주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1번 시험은 법배책하고 약보책을 따로따로 문제를 낸 거죠. 이게 1번 문제고 이게 2번 문제죠. 2번 문제 보면은 ABC에 대하여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법배책 검토하고 약보책 검토하고 사안의 해결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한 30문제, 40문제 가까이로 훈련을 해왔죠. 그러면 문제가 법배책을 따로 묻고 약보책을 따로 물었다 해서 당황할 게 없는 것이죠. 총 30점 문제를 15점, 15점으로 나눈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법배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법배책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문제의 목차가 있다. 목차를 따로 외우지 말아라. 문제의 목차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사례 문제는 처음에 무조건 문제의 제기를 써준다. 그렇죠? 문제의 제기란 목차는 알고 있었죠. 무조건 써주죠. 두 번째 목차는 문제에 나온다. 아,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봤으니까 2번 목차가 운행자 책임이고 3번 목차가 불법행위 책임이다. 문제에서 목차를 찾자 그랬습니다. 목차를 따로 외울 필요 없죠. 그러면 자 운행자 책임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 제가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운행자 책임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이 바로 자배법 3조죠. 뭡니까 자배법 3조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배법 3조. 자, 그 다음에 또 공동운행자 책임도 있습니다. 뭐냐면 운행자가 둘 이상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간접적, 추상적 운행자는 지체적, 구체적 운전운행자에 대해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운행자 책임에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운행자 책임을 왜 보냐면 무단으로 차를 가져온 A와 그 무단으로 차를 운전한 B가 서로 운행자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혹시나 타인일까? 라는 의문. 한 사고로 운행자가 두 명이잖아요. 한 사고로 운행자가 두 명이니까 공동운행자죠. 이 공동운행자 서로 간에는 타인일까 아닐까라는 판단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목차에 운행자 책임 써주고 다시
자배법 3조하고 공동운행자 책임을 써주면 되고 이게 판단 기준이고요. 3번 목차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 뭐밖에 없습니다. 민법밖에 없죠. 그럼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많지만 딱 두 개만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 업무에 사용할 경우 그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조.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750조하고 756조가 대부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그래서 사례의 경우. 항상 사례 문제는 요런 틀로 가게 돼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려고 한 40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의 제기, 목차가 문제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요 틀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한 문제인데 문제를 나눈 거죠. 15점씩. 그래서 ABC대여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러면 여기서 똑같습니다. 사례 문제니까 이 문제의 틀을 유지하자 이거죠. 그래야 풀기가 쉬우니까. 자, 문제의 제기 써주고 두 번째로는 목차가 문제에 나온다. 갑보험사 물어봤으니까 갑보험사 보상 책임. 이게 2번 목차가 될 거고 을보험사 책임 물어봤으니까 이게 3번 목차가 되겠죠. 그리고 4번 목차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안의 해결이겠죠. 그래서 저랑 수업할 때는 사례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하자. 작년에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의 틀은 다시 한번 문제의 제기 1번, 2번 사안의 해결. 여기서도 문제의 제기 1번, 2번 사안의 해결.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갑보험사의 책임을 보면 갑보험사 여기죠. 갑보험사가 책임을 지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배책이 발생하고 약보책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갑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을 하려면 어찌 됐건 간에 소유자나 운전했던 사람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죠. 법배책 1단계가 통과가 돼야 이제 약보책을 검토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책임하고 AB 책임을 놓은 것이다. 이게 바로 법배책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간단히 써줬냐면 이미 법배책을 1번 문제로 빼서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미 답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은 두 번 쓰게 되는 거고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에서 법배책은 간단히 써준다. 왜? 여기서 결론을 냈잖아요. 1번에서 결론에서 간단히 써주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약보책. 법배책이 통과되면 약보책으로 넘어가라 했습니다. 약보책. 그러면 무단운전했던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느냐? 기명 1인 한정 특약에 위배되진 않을까? 이게 뭡니까? 전부 약관상 보상 책임이잖아요. 약관상 보상 책임. 약보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의 경우를 써주죠. 그래서 큰 틀이 항상 저랑 공부하시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법배책, 약보책, 사안의 경우. 법배책, 약보책, 사안의 경우를 이런 틀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모든 문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런 순서로 지금 풀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계산이 나오는 거는 이제 목차 하나를 더 다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해 봤더니, A는 자기 신체 사고라서 면책이 되고, 지급보험이 없고,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를 계산하려면 그 한도액을 주어줘야 되는데, 한도액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모범 답안 낼 때 출제자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를 면책하라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잘못됐다. 제가 모범 답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은 무단운전 한 건 맞습니다. 아 운전은 안 했죠. 무단으로 차를 가져 나왔죠. 운전은 삐 이놈이 했으니까.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친족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족이잖아요. 친족.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뭡니까? 부모, 배우자, 자녀.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잖아요. 그러면 김영 피보험자의 자녀로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 의견은 피보험 이익은 개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차를 가져온 사람의 피보험 이익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 신체 사고를 면책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현행 실무상 부책을 시키고 있거든요. 부책을.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면책으로 쓰셔도 맞고 부책으로 쓰셔도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례 문제는 단지 뭐냐면 끝까지 논리를 면책으로 썼으면 끝까지 면책으로 가야지 면책으로 써놓고 마지막에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면책으로 풀었습니다. 아니 저는 부책으로요. 자기 신체사고가 된다고 자기 신체사고가 되는데 문제에서 한도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못했던 거고요. B는 당연히 무단운전자니까 지급보험금이 없는 거고 C는 2억 원인데 손해가 과실이 90이죠. 갑보험사가. 그래서 1억 8천을 지급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계산 문제는. 자세한 계산 문제의 식은 모범 답안 올려놓은 거 홈페이지에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갑보험사 끝났죠. 그럼 을보험사 이제 3번 목차 들어가야죠. 그래서 을보험사의 책임. 첫 번째 보상 책임. 법배책, 약복책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 법배책, 약보책을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여기서는 딱 한 줄로 이렇게 줄처리. 저는 이걸 줄처리라고 표현합니다. 목차를 나누지 않고 두세 줄에 한 줄로 쳐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목차를 나눠서 자세하게 쓰면 좋죠. 쓰면 좋은데 저희들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가급적 줄처리를 하자. 그래서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 쟁점이 없잖아요. 책임보험만 들은 것밖에 쟁점이 없잖아요. 아무 쟁점이 없잖아요. 김영피보험자가 운전했으니까 당연히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 면책 사유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줄처리를 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상 책임. 그래서 법배책, 약부책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계산해주는데 A같은 경우에 부상으로 2000, 치료비가 1000, 그 외 치료비 1000이었죠. 문제에서.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 하지만 한도가 900이니까 대인 원밖에 없으니까요. 한도가 900이니까 900만원 지급한다. 이거 별무리 없었을 거고요. B는 B에서 아까 혼동하셨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이지만 부상과 사망이 경합할 때는 부상과 사망이 경합할 때입니다. 부상하고 장애는 또 틀려요. 부상하고 사망이 경합할 때는 각각의 최고 한도액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 부상 한도액은 3천이고 사망 한도액은 1억이죠. 그럼 1억 3천이 되는 거죠. 아 1억 5천이죠. 1억 5천. 아 바뀌었죠. 이제 16년인데 1억 5천. 그래서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 중에서 치료 관계비는 다 줘야 되니까 치료 관계비가 1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플러스 사망 최저 보험금 2천만 원 있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주게 돼 있는 2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제가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교재에도 없어요. 그런데 저만 없었던 게 아니고 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을 가르친 학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히 실문적인 거고 2번 문제를 가르치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울 게. 그래서 2번은 솔직히 제가 못 가르쳤지만 타 학원에서 어차피 못 가르친 소위 말한 뭡니까? 브리타. 예상하지 못했던 브리타 문제죠. 브리타 문제. 요 내용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기 때문에 모범답 보시면 되고요. 3번 가정간호비. 가정간호비 수없이 했죠. 기본 강의 때부터 수없이 가정간호비 중요하다. 외우는 방법까지. 제가 강의 때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외우는 방법까지. 타차 특약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때부터 중요하다, 중요하다.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합장에도 모의고사 때 했었죠. 노동능력 상실 기간 하는 것도 사고일, 장애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노동능력 장애를 판단할 때는 장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의고사 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일하고 장애 발생일은 틀리다. 사고 발생일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쓰는 거고 장애 발생일은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판단할 때 쓰는 거다. 병합장애도 했었죠. A 플러스 뭐 100 마이너스 A 곱하기 B 퍼센트 해가지고 이거를 A 플러스 B 요 나온 걸 하면은 그게 합산 장애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그리고 1번 문제는 무단운전이었는데 제가 14년도 15년도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면부책이 분명히 16년도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면부책이 나온다면 3년 만에 나온다면은 면부책의 대표 선수 무단운전이죠. 면부책의 대표 선수 무단운전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때 혹시 보신 분들 알지만 그럼 딱 나왔잖아요. 뭐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1년 선배님들이 되시는 거죠.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들 대리운전 타차 특약 대리운전자에서 대리운전 의뢰자가 대인배상원으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다른 자동차 특약에서 김영피보험자 배우자 빼고 그들의 부모나 자녀가 자기 신체 사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을 막 일으키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셨고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무단운전 나올 겁니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명확한 판례가 없거나 하면은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14년도, 15년도에 계산 문제가 나오고 면부책이 안 나왔으니까 면부책을 다시 묻는다면 무단운전이 1순위다.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 때도 무단운전에 대한 문제를 두 개나 풀어봤죠. 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척추 손상 빼놓고 나머지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제 작년 모의고사 혹시 구할 수 있는 분들을 보시면 다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커트라인이 한 5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척추 손상 0점 맞았다. 척추 손상도 제가 작년 모의고사 때 아예 안 한 건 아니라 척추 손상을 언제 했었는데 잠깐만요. 아, 요 척추 손상을 제 작년 심화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면부책 사례 문제 심화 과정에서 할 때 12번 문제에서 척추 손상을 한번 다뤘어요. 척추 손상의 대표적인 게 염좌하고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염좌 디스크를 다뤘어요. 그 정도 내용만 쓰셨어도 10점은 맞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한 작년에 강의한 거에서 이 척추 손상 10점을 강의를 못하고 나머지 90점은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점에 대한 강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만 숙지를 하셨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는 꽈락 없이 고득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작년에 제 제자분들 중에서 합격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합격되신 분들이 많아서 뭐 감사의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사례 문제든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량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교재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두꺼워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그 많은 교재를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 이거죠. 시험에 나올 것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앞으로 2017년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 방향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이런 과정들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토익 점수를 700점 이상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영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닉스 발음 있죠. 발음부터 철저히 하고 외국인과 1대1 영어 회화를 하고 유학도 다녀옵니다. 단기 유학 6개월 정도 유학 다녀오고 영어 신문도 막 구독합니다. 독해를 위해서 영어 신문도 구독해요. 그래서 1년 뒤에 900점 받습니다. B는요, 토익 전문학원 있죠. 토익 전문학원 딱 700점만 넘도록 가르치는 토익 전문학원 있잖아요. 요령 가르치는 학원. 토익 전문학원에 가서 두 달간 공부해서 700점 받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겁니까? 물론 영어의 뜻이 있고 영문학자가 되겠다 하면 A처럼 공부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자격증 시험의 한 과목에 불과하다면 B가 더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맥락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 강의는 90점이 목표가 아니고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왜? 저희 커트라인이 50점이니까요. 50점이니까 70점만 맞아도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달 공부해서 70점을 맞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저희가 자동차 보험 학자가 되려거나 아니면 무슨 논문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일단 붙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교재가 봐야 될 분량이 600페이지, 교재 총 분량은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교재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재 100페이지당 공부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봅시다. 한 달. 그러면 내용만 보면, 내용만, 부록이나 기출문제 빼놓고, 600페이지짜리를 6달 공부해서요, 90점을 맞는다고 광고를 합니다. 아, 시험 문제 내 책에서 다 나와서 선전을 해요. 근데 600페이지야. 근데 공부하려면 6달이 걸려. 90점 맞았어요. 제 책은요, 200페이지예요. 두 달이 걸립니다. 70점 맞습니다. 아니 넉넉 잡고 50점 맞았다 그래요. 그냥 50점. 사실 70점 맞습니다. 제 제자들분 중에서 70몇 점짜리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한 과목만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네 과목을 해야 돼요. 네 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자동차 보험 6달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 10달 준비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6달 준비하고 나머지 세 과목 4달 준비할 겁니까? 두 달씩 해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 게 낫죠. 또 어떤 학원에서는 예상 단문을 한 100개 주고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문 100개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10달이면 10달 제한된 시간에 네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만 100개를 외울 수 있습니까? 단문만? 못 외웁니다. 제가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단문 외우라고 드린 게 40개예요. 40개인데 저 2번 척수 손상 빼놓고 나머지 다 나왔거든요. 그럼 40개 외워서 척수 손상 하나 못 쓰는 게 낫지 100개 외워갖고 저거 다 쓴다고 무슨 자동차 보험 합격증만 따로 줍니까? 작년에 2016년도 시험은 제3보험하고 금제보험이 어렵다고 많이들 그 합격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3보험하고 그리고 실제 의학이론하고 자동차보험에서 고득점을 맞고 제3보험이나 금제보험에서 꽈락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제자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72점 맞고 금제인가 39점 맞아서 떨어졌어요.
저는 잘못 없죠. 저는 70몇 점 맞게 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동차 보험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의 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요령껏 공부를 해야죠. 두꺼운 책을 가지고 10달 동안 파가지고 자동차 보험 90점 맞았어요. 그런데 어머 제 3보험이라 근제 공부할 시간이 없네. 빠라. 그러면 내년에 자동차 보험 안 봐도 됩니다 하면서 자동차 보험 합격증을 따로 줍니까? 아닌 거죠. 내년에 또 자동차 보험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령껏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요령을 피우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시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분량을 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를 해서 70점을 맞는 게 우리 시험에는 더 유익하다. 네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일단 합격이나 하십시오. 합격이나 한 후에 합격한 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봐야 되냐면 진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자동차 보험 분쟁 사례집이라고 금감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던가 법원 판례집 같은 거를 보세요. 그럼 공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거는 언제 보냐?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실무 수습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실무 수습을 하거든요. 실무 수습을 할 때는 그런 책을 보는 거고 일단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요령껏 공부하자 이거죠. 가성비 있게 공부하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자,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저는 교재 위주로 수업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예습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강사가 지식이 많다 이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앞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받아 적기 바빠요. 저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교재 진도 순서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A급, B급, C급 분별 수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책이 200페이지로 얇아도 제 책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제 책에는 매년 2000년도부터 각 해에 기출됐던 연도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 그래도 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분별 수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면부책 계산을 가급적 쉽게 할 것입니다. 혹시 2016년도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선배들 혹시 알고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지금 트렌드는 2014년도 신체손해사정사로 바뀐 다음에 트렌드는 면부책은 그렇게 어려운 까다롭게 안 나올 것이다.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면부책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만 까다롭게 안 나온다. 2013년도까지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마땅히 1번 문제로 낼 거리가 없었어요. 1번 문제로 낼 거리가 없었다고요. 40점짜리 문제를 낼 재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재료를 갖고 내다 보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짜잔 하고 계산 문제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면부책을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1번 문제를 낼 거리가 많아져 재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만약에 면부책 문제 나올 때 됐다. 올해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계산이 나왔고 2015년도에도 계산이 나와서 2016년에는
분명히 면부책이 나올 거다. 그런데 계산도 나올 거다. 그래서 면부책 플러스 계산 문제가 분명히 한꺼번에 나올 거다. 제 모의고사를 보세요. 제 모의고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부책하고 계산을 한 문제로 다 넣어놨어요. 제 모의고사 구할 수 있는 분은 구해서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다 보면 이거를 36분 만에 써야 되잖아요. 보통 40점짜리로 내지 않습니까? 올해는 30점짜리로 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분당 9분에 써야 되잖아요. 9분. 10분당 9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40점 문제로 내려면 36분 안에 써야 되죠. 그러면 면부책을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죠. 면부책을 어렵게 내면은 못 쓰죠,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예언한 게 뭐였습니까? 분명히 면부책 플러스 계산이 나올 건데 면부책이 쉽게 나올 거다. 제한된 시간 안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온다면은 뭐가 나올 거냐? 면부책의 대표 선수 무단운전이 나올 거다. 제 모의고사 동영상을 혹시나 돌려보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딱 나왔지 않습니까? 무단운전이지만 굉장히 쉬웠잖아요. 굉장히 쉬웠잖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부책이나 계산 문제를 쉽게 설명할 겁니다. 쉽게. 그리고 까다로운 면부책은 다 생략할 거예요.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생략할 겁니다. 쉽게 공부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을 재밌게 할 것입니다. 재밌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목을 잘합니다. 어떤 과목을 잘해요. 자, 여러분 학창시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목을 잘 해야지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잘해야지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과목을 내가 잘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그 과목을 잘하는 거예요. 수업이 재밌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재밌게 할 것입니다.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제 수업 들은 분들. 아주 재밌다고 말들이 많죠. 그래서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것이고 A급, B급, C급으로 분별 수업을 할 것이고 면부책 계산은 쉽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겁니다. 자, 아무쪼록 2017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비록 양력은 좀 약합니다. 하지만 19년째 실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무에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론은 저희 시험이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사실은 실무 시험입니다. 자, 2016년도 이론이 어딨어요? 이론 문제가 어딨습니까? 다 실무잖아요. 이거 약관. 다 실무잖아요. 타차특약 약관. 약관은 이론 아니죠. 실무죠. 실무잖아요. 가정간호비 지급기준 실무잖아요. 척추손상 지급기준 뒤에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이론이 없어요. 다 실무예요. 이론 딱 하나 나왔죠. 무단운전. 법배책. 법률성 배상책. 요거 무단운전. 요거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실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양력은 좀 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강하고 또 이론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로 합격이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2017년도 강의 자동차 보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11월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